마켓 비하인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동근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 센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간밤에 미증시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동안 사실 낙폭을 계속해서 이어와서일지 일단 어제랑 오늘 증시 나쁘지 않게 마무리가 됐는데 실적을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뉴욕 증시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반등의 원인을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일단 지난주 말씀하신 대로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면서 네. 이에 따른 과매도 구간에 좀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됐다라는 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이제 하루에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네. 사실 시장이 어떤 그 굉장히 좀 우려를 자아냈는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그 하락폭의 한 70% 정도를 만회를 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아 역시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이제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어제 실적이 발표된 뭐 GM이라든가 UPS라든가 스포티파이라든가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왔고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주가로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장 마감 후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테슬라는 실적이 좋은 건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낙폭이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는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역시 주가는 반등을 했다라는 부분 네. 이런 그 기업의 실적과 관련된 그런 이런 컨센서스들이 어떤 그 주가의 그 반등을 견인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지표예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 경제 지표가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이 늦어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간밤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업 지표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뭐, 4월 그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후퇴를 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키우는 이런 그렇죠. 모습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 그 뉴욕 증시의 어떤 그 상승세를 이끄는 그 주요한 그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이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시장 자체가 일단 과매도로 인해서 많이 낙폭이 되어져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닝 신고와 함께 실적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지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냐 아니면 큰 그림에서 지표와 금리나 시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어떤 부분이 더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뭐 지금 이번 주가 굉장히 어떤 그런 이런 그 슈퍼위크라고 그러죠. 네. 실적 이제 그 주요 기업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의 매그니피션 세븐이라는 그 종목들 중에서 네 개가 이번 주에 나온단 말이죠. 테슬라, 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SK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저는 실적 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뭐 이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왔고 테슬라도 이제 장 마감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특히 기술주들의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네. 시장이 이에 대한 영향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주가는 뭐 기술주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한 차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는 조금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버슈팅의 국면에서 조금은 이제 둔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뭐 테슬라도 이번에 이제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이제 향후의 어떤 계획들 2025년까지 이제 저가 라인을 늘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그 계획들이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의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어떤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업의 방향성 계획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시장에서는 뭔가 이제 반응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기업 실적 발표가 대거 포진이 돼 있는 만큼 일단 우리가 실적에 집중을 하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실적 발표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나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줄줄이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간밤에 발표됐던 테슬라의 실적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미리 주가에 선 반영돼서일지 혹은 시장이 기다렸던 코멘트를 해줘서일지 일단 저가형 모델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코멘트가 나왔는데 일단 테슬라 실적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당장은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이제 주목해야 돼 앞으로 향후에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어떤 테슬라의 정책이 좀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뭐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그 가격을 인하하면서 그쵸. 뭔가 이제 그 이제는 조금 그 가격 경쟁에 좀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제 천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은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만은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향후 2025년까지의 어떤 저가 라인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것인지는 향후에 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다면은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실적이라는 측면, 성장성의 측면에서는 조금 그것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실적의 측면에서는 조금은 그게 어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연 그렇게 이제 저가 모델을 늘리고 공급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어떤 실적 방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저는 좀 테슬라의 어떤 그런 향후 전망을 조금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원하는 말을 해주면서 주가 면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실적까지 커버가 될 수 있을지는 분위기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됐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향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도 말씀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이런 기업들의 그 당장의 실적보다는 네. 향후의 계획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실적의 그 방향성 이런 네. 부분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런 그 기술주들이 상당 부분 그 주가가 최근에 많이 이제 그 오버슈팅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런 그 어떤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지난주도 그랬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희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네. 역시 이제 이런 그 속도죠, 속도.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성장성 좋고 뭐 AI 어떤 이런 AI 반도체라든가 이런 미래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주가가 올라온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합리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담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향후에는 결국은 이런 어떤 실적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에 저는 조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확인할 때 당장의 숫자보다는 앞으로 계획과 전망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의 분위기는 현재 어떠할지도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등과 조정을 오가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는 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은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2550선대 초반까지 좀 밀렸어요. 이 변동성이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극대화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TSMC의 1분기 실적 발표에 어떤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죠. 뭐 이미 미국 금리 인하 시점의 지연이라든가 또 달러 초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요인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계속해서 나왔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의 악화로 좀 연결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은 월요일 그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시장이 좀 크게 반등을 해줬고요.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은 어떤 한숨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121선 코스피 같은 경우 201선이 좀 장중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그게 결국 종가로 다 회복이 됐고요. 그러면서 다시 2600 위로 올라오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수는 조금 이제 어떤 그 다시금 그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국면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네. 이제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금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증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반등의 연속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반도체 주식들 미국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오늘 반도체 업종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렇게 이제 반도체가 다시금 조금 반등을 하면서 지수의 어떤 그런 그 반등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조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방 라인을 잘 다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반등 모멘텀을 체크해보자 설명을 해주셨고요. 반도체 쪽 위주로 확인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을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급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안에서도 외인들의 움직임을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달러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놓고 봤을 때 외인들의 이러한 선택도 이해는 되긴 하거든요. 앞으로의 수급 현황 어떻게 파악할까요? 사실 이제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부분 두 가지 요인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지금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이런 어떤 그 환차익을 노리는 네. 이런 어떤 그 매도세가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어떤 그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주도를 했던 부분들은 반도체라든가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선반영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규모를 늘려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쪽에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 것들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을 한 어떤 하는 그런 그 중요한 어떤 그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합쳐가지고 한 2주 정도 전부터 현물 시장에서는 한 2조 원 이상의 매도를 보였고 선물 시장까지 합치면 6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일정 부분은 차익을 챙기는 이런 형태의 매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어떤 다시금 시장이 좀 그 반등의 흐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그 어떤 외국인 수급이 다시금 조금 이제 그런 그 매도의 완화 더 나아가서는 다시금 이제 매수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뭐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도 14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조금은 안정이 돼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그 오버슈팅의 국면에서는 조금은 벗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서서히 다시금 이제 어떤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잦아들면서 네. 시장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들을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인들의 매도 완화와 함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웃을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 지켜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슈퍼위크 국내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또 대거 앞두고 있는데 실적을 앞두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체크해볼 포인트 있을까요? 사실 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저는 지금 실적의 방향성보다는 속도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최근에 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네. 그런 이제 그 노이즈 또는 이제 조금 이제 불안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수요 회복이라는 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좀 지나치게 우리가 몇몇 종목들은 앞서갔고 네. 주가가 너무 앞서 반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실적의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 조정의 빌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방향성의 문제가 없다면은 이렇게 이제 뭐 조정이 나올 때 어떻게 보면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코스피 시장 전체 이익 전망치를 보면은 굉장히 완만한 개선 양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분기별로 봐서나 연도별로 봐서 모두 이익 전망치의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면은 2022년하고 2023년에 아시다시피 역성장이 나타났었는데 2024년에는 큰 폭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나올 때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금 접점 매수의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을 앞두고 앞으로의 이제 주가 방향성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풀이를 해봐도 좋은 위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또 여러 업종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또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 이 중에 사실 2차전지를 제외하고 최근에 태양광이나 조선, 또 방산이나 원전 쪽에서도 어제도 좋은 모습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기존 주도주들 안에서의 움직임 또 앞으로 파악하실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좀 강했던 쪽이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조선업종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익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1분기 이익 추정치를 봤을 때 업종의 어떤 이익 추정치의 상향률이 네.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그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실적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었는데 네. 결국 지금은 우리가 좀 이제 시장이 최근에 단기적으로 흔들림이 있고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성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금 이제 그런 흐름이 꺾인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역시 좀 이제 시장에서 믿을 구석이 네. 실적적으로 좀 이제 이전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수급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좀 그 우리가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쪽 에서 볼 수 있듯이 네. 실적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어떤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AI 반도체에 집중을 해 있을 때 뭐 좀 소외돼 왔던 방산이나 조선 쪽에서도 최근에 실적과 함께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5월 증시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5월에는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까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뭐 우리가 중요한 뭐 200일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지력을 지금 확인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코스피 PBR이 지금 한 0.93배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네. 뭐 시장이 뭐 항상 아시겠지만 한 PBR 0.9배 수준은 항상 악재를 거의 다 반영한 그런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렇게 좀 극대화되어 있던 악재의 영향력이 서서히 완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리스크 인덱스의 고점을 통과하면서 뉴욕 증시도 계속해서 반등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조금씩 이런 그 악재 일변도의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다시금 시장에서의 어떤 좋은 쪽을 보는 이런 흐름들이 좀 연출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미국의 3월 PCE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어떤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실적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쵸. 최근 시장에서 이제 영업이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또 호텔 레저라든가 뭐 음식료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의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렇게 뭔가 좀 실적이 중요시되는 국면에서는 역시 실적 그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역시 이제 그런 쪽의 업종들을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는 네. 이런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적 함께 주목하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